안녕하세요 여러분, 코가입니다. 저는 오전부터 여기 코엑스 삼성역에 왔는데, 제가 엄청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저는 포트폴리오 같은 걸로 입학했잖아요. 그때 특허랑 발명 같은 게 큰 스펙이 됐고 제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됐고 큰 경험이 됐었던 시간이고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2019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 행사가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해서 오랜만에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좀 구경을 해보려고 이렇게 코엑스에 왔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발명 특허 제품들도 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굿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그 관이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관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행사장으로 가보실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코엑스 3층 시홀이에요. 지금 첨담 체험관이랑 상표 디자인관 빨리 가보고 싶은데, 하지만 고등학교 때를 떠올리면서 특허 발명품들을 좀 먼저 봐야겠죠? 저도 고등학교 때 뭔가 대통령상 받는 친구들이 보통 대학을 잘 갔었거든요. 안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랬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 때는 그랬어요. 이게 대통령상 받은 거래요. 일신 오토 클레이브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 실링부 교체가 용이하도록 이루어진 초고압 플런저 펌프. 특허 7개 출원에 너무 엄청난다. 여기 또 있어요. 물을 이용한 신개념 살균 가공 기술이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다. 여기 미생물 효소라고 하는데, 제가 또 생물학과로서 이럴 때만 나온 생물학과 유통기한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클렌저 펌프라는 건가 봐요. 오, 이거 내가 모르는 분야라 너무 아쉽다. 이게 발명품 같은 경우엔 아는 분야면 진짜 재밌거든요. 신기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상 받은 뮤라클이라는 곳입니다. 아, 여기는 다 영어네요. 안티바디 뭐 써있는 거 보니까 뭔가 노화에 관련된? 아니면 좀 나이 들었을 때 오는 질병과 관련된 것들이 속해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는 거 같은데? 뇌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치매 느낌? 그 다음 국무총리상은 농촌진흥청에서 받았는데, 이거는 약간 진짜 토종 한국의 느낌이네요. 이것도 결국에 바이오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수박, 우유, 토마토, 가지 등 생산 및 내병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거. 여기 귀여운 라바관도 있어요. 완전 팝업스토어처럼 돼 있는데 진짜 완전 완전 귀여워. 옆에서 외국인분도 so cute라고. 진짜 귀엽죠. 어, 옷도 있어. 어, 이거 약간 맥도날드 같다. 헐, 이거 완전 귀엽다. I'm yellow, we are always happy. 귀여워. 어, 뒤에는 I'm red, we are always hungry. 귀여워. 그리고 여기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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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한 방탄소년단 BTS관이에요. 여기 보면 UN 연설이 Love Myself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Love Myself랑 Love Yourself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팬들이 만든 MD라고 해서 가품이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근데 원래 아이돌은 팬들이 만든 게 또 좋잖아요. 이거는 진품 굿즈라고 하죠, 흔히들. 굿즈랑 앨범 같은 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디자인적인 관들을 봤는데, 그리고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와 있대요. 일렉트로닉 코나고, 여기는 한 번 충전으로 406km. 오, 되게 많이 달린다. 그리고 넥소, 이거는 수소하고 산소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낸다고. 오, 친환경 차구나. 이거 수소차 맞나?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린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린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곳도 있어서 제가 거기도 한번 가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 하는 에코트인 스마트 농장이라는 발명품이에요. 특허 등록도 됐대요. 일단 저희의 기본 그 배경은, 이걸 개발하게 된 배경은, 네, 사람들이 뭐 인상보다 상상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결론은? 인삼을 산삼처럼 키우고. 그렇죠. 인삼이 산삼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아니라 인삼을 산삼처럼 키우는 그런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인데, 엄청 귀엽죠?
귀엽다. 어, 귀여워. 아, 이 친구. 이 친구가 설명해줬어요. 방금 이 친구가 설명해준 거고, 다 같이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파워 청소용 드론. 이 친구들이 이걸 같이 만든 거래요.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의 에너지를 받고 이제 슬슬 여기 밖으로 나가보려 합니다. 이렇게 오늘 신기하고 재밌는 발명품들도 보고 설명도 듣고 제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굿즈도 보고 라바, 귀여운 라바도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후 수업이 있어서 학교에 가야 돼요. 삼성에서 회기까지 살짝 걸려서 좀 넉넉하게 가려고 합니다. 완전 녹초가 된 기분이에요. 라이브도 하고 브이로그도 찍고 이거 노트북 메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힘이 빠지네요. 더워요, 더워. 여기 코엑스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지식재단 내전인데 그냥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를 먹고 살려주게 해줄 수도 있는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약간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진지 캐릭터 아닌데 오늘 좀 진지하죠? 좋아요. 오늘 영상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신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굿나잇.